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무선 마이크를 했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소리 굉장히 잘 들립니다. 혀 짧은 아저씨고요. 지금 제가 보이세요, 계곡? 좀 와서 막 찍어주고 하세요. 이 계곡이 되게 좋은 계곡인데 여기 누가 이상한 짓거리 해놨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불멍 하시면 하루 때 갖다 놓고 하시고. 올해부터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께서 싹 계곡을 갈아 엎어줬죠. 그래서 이 깨끗한 자연환경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정말 구하기 힘든 위오에서 나오는 350이라는 봄쉘터. 이거 두 달 기다려갖고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스티블이고 차에서 하나 안 꺼낸 거 있다. 아 이거는 루프플라이. 아 베스티블 안 꺼냈네. 그럼 이따 꺼낼게요. 자 그러면 위오 350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장갑을 껴야겠죠. 자, 이 위오 350이라는 제품이 되게 잘 나온 봄 쉘터인데 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아다리가 맞았는지. 참고로 저는 위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옆에도 그 위오 텐트 치셨네요. 이게 뭐죠? 위오 샤인? 예, 이게 30동인가 맞나요? 30동? 그러니까 샤인인데 30동밖에 제작이 안 됐다고 했던 희귀템이죠. 예. 저게 30동밖에 제작이 안 된 희귀템인데 이 위오 샤인을 가지고 그 치고 계셔요. 귀한 희귀템을 구하셨대요. 예. 위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박스 뛰실 때는 잘못하면 텐트 치킨이 나갈 수 있으니까. 자,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뿔대가 있네요. 뿔대.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11파이 듀랄루민 뿔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요거는, 뿔대 파우치네요. 뿔대 파우치. 자, 350. 오, 가벼운데? 이게 8.9kg인가? 맞나? 그렇대요. 그리고 요거는 한꺼번에 같이 안 나와갖고 따로 별도로 배송받은 루프플라이 까지입니다. 자, 이 안에 구성품을 또 보시면 텐트 스킨이죠. 제가 알기로 스킨에 그라운드 시트가 있다고 하더니 맞네요. 전용 그라운드 시트. 저는 어차피 뭐 야침 모드로 쓰기 때문에 얘는 거의 필요가 없고요. 야침 쓰는 사람이니까. 자, 스킨입니다. 스킨? 잠깐만. 무슨 소리가 나는데? 뿔대가 들어있나? 팩이 들어있나? 아무튼. 아, 팩이. 팩주머니가 있는데, 대부분 텐트사에서 제공하는 팩은 못 써요. 한번 쓰면 쉬워져서 버리더라고요. 과연 위오는 어떤 팩을 줬나? 이 정도면 쓸만 하겠는데? 예. 이건 아주 나쁜 팩은 아닌데요? 저는 이거 안 쓸 겁니다. 자, 350. 이게 350. 기름이 350이라고 그래서 350이라고 하는 건데, 재원상 보니까 345더라고요. 그래도 5cm 그냥 날로 먹었고요. 이게 보통 블랙이에요, 이 색깔이. 그러니까 UO350은 블랙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데, 2020년 신상품으로 코요테 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잽싸게 주문을 한 거죠. 두 달이나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모양으로 칠 거예요. 뻔하지 뭐, 동텐트에서 다 똑같지 뭐, 치는 거. 그죠? 정말로 제가 위오 350 이거 처음 쳐보거든요. 한번 쳐볼게요. 진짜 난생 처음 쳐보는 텐트인데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X폴이죠.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폴이에요. 나 이거 알아. 뻔해. 내가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건데, 그, 지프에서 나오는 지프 테라붐이란 텐트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텐트를 제가 알아요. 이거 뻔한 거 아니야. 여기다 S자 먼저 여기다 알렛에 끼는 거 아니에요. 아일렛이 아니라, 여기, 와, 형,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와, 여기 아일렛이 아니고, 이거네요, 이거. 구멍을. 아, 오, 튼튼하게 만들어줬겠다, 이거. 그죠? 여기 맞죠? 네, 맞습니다. 오, 여기다 끼우고, 예. 네. 여기다 끼우고, 아, 빠지는구나. 얘를, 아.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해줘야겠다. 그거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인가? 먼저 양쪽을 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부를 체결을 하셔야 될 텐데. 아니, 상단 아니고, 거기 삼각형이니까, 꼭지점이니까. 꼭지점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이게 이래놔야지 나중에 상단 체결해도 여기다 해버릴까? 안 빠지게?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안 빠지지. 이러면 안 빠지죠. 아, 나 머리 되게 좋아. 제가 이런 형태의 텐트를 쳐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난생 처음 쳐보는 UO350을 아, 여기 진짜 누가 불자국 낸 거 정말 보기 싫다. 물소리 끝내주네요. 나무 그늘 있고. 여름엔 계곡이죠. 그동안 우리가 계곡을 혼자 그 독점하고 있던 닭백숙 판매업자로부터 계곡을 돌려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이게 어려울 것 같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여기 구멍 있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빨 나가요, 이빨. 뻥 하고 튕겨버리면. 어?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 구멍 있고. 어, 맞네, 맞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이렇게 얘도 아까처럼 껴주면 문제없이 되겠죠. 이게 이런 형태의, 물론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형태로 가는 돔 쉘터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인기가 많죠. 비슷한 모양으로는, 비슷한 모양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것들이 요즘에 인기 많은 아베나키의 플렉스 도미. 자, 내가 잘못 쳤어요. 이 모양이 아닌데. 여기네요, 여기. 어, 정말? 와! 정말? 그렇죠. 예. 네. 잘못됐습니다. 아, 마크가 마크끼리 대칭으로, 어. 저쪽에 마크에, 네? 네. 마크에 X자를 꼈으니까, 여기도 마크. 이 마크가, 위오라는 마크가, 브랜드 마크가 들어가야 돼요. 이 가운데 X자 사이에 위오라는 브랜드가 들어가 주면 이제 대충 모양이 서죠. 이거 옛날에 내가 진짜 쳤던 저기 같아. 지프 테라돔. 자, 이게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가운데 얘가 이제 뿔대가 총 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튼튼하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가운데 뿔대를 넣을 겁니다. 맞죠? 자, 대충 뭐 쑤셔 넣죠, 뭐. 우리 뭐 뿔대 넣는,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 예. 어, 나 어떻게 하지, 이거. 한 번도 안 쳐본 걸 알아, 막. 되게 단순한 구조죠. 아, 여기도 X자로 들어가는구나. X자로 조심조심, 살살살. 이게 코요테 색이라서 코요테와 검정의 조합이라서 생각 같아서는 풀 때도 검정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뭐 충분히 이쁘지만 345, 350, 350의 높이가 어떻게 2m가 조금 안 될 거예요, 이게? 190 몇인가? 187인가?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쳐놓고 나면 되게 이쁜 텐트입니다. 그, 요런 형태의 돔 텐트들 많죠? 뭐, 국민 텐트라고 하고 있는 힐맨 벙커돔 2. 힐맨 벙커돔 2를 덩치를 키워서 만든, 뭐, 베낀 건 아니겠지만, 모양이 되게 비슷한 아베나키 에볼루션 쉘터, 그리고 지금은 단종됐다고 하죠. 그 레저맨에서 나오는, 그리고 요즘에 고릴라 캠핑이 독점 판매하고 있는 스위스 알파인 클럽의 뭐지 그거? 플랫돔. 이런 형태의 모양들이 정말 인기가 많은. 어! 아, 이렇게 뿔대를 다 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대충 했더니 이런 현상이. 좁네요, 이거 치기는. 살짝 됐어요. 여기다 다 넣었어요. 이제 아일렛에, 이거 아일렛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여기를? 원래는 아일렛이라고 해야 될 맞는데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저쪽도 빠져요. 아, 일어나 일어나. 예, 이렇게 세워서 스킨을, 어, 안 빠졌다, 안 빠졌다. 오케이. 힘을 땡겨서 얘만 넣으면 되죠. 그게 힘이 드는 일은 아니에요. 오케이. 얘도 이제 일어섰으니까 이제 모양이 잡혔죠? 저쪽 잡힌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끈 맞춘 거고요. 이제 이 거리를 다 걸어주면은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야, 이게 높다. 오, 바람에 강하겠는데요? 이게 바람에 강한 그거다. 구조 자체가. 뭐 다른 회사 제품을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인기 많은 무슨 쉘터는 바람이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이건 바람에 강한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아하, 알겠다. 오, 이거 높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해요. 네. 됐죠. 예. 이게 힘이 안 드는 텐트인데 제가 오늘 힘들게 치고 있네요. 자, 완성입니다. 예. 이제 모양을 잡아줄 거고요. 예, 조그만 뿔대가 여기 있죠? 이걸 한번 껴볼게요. 그렇지. 여기 있네. 이거는 뭐, 그 뭐죠? 어? 이거 하나밖에 없나? 하나 더 있죠? 이게 뭐지? 그거. 콜맨에서 나오는 터프돔에도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형태가 있는데. 아, 여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껴주면 간단하게 쓰죠. 여기가 입구입니다. 예, 여기 있네요. 어우, 이거 이쁘다, 마크. 이쪽도, 반대쪽도, 이제, 아, 이게 입구가 앞뒤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아무 쪽이나 쓸 수 있는. 오케이. 아, 잠깐만, 이게 제가 베스티브를 뽑을 거니까 돌릴게요, 모양을. 입구를 저쪽으로. 오, 크다, 커. 이게 자립형 텐트입니다. 팩을 박아주면 단단하겠지만 저는 뭐 오늘 펴보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팩은 안 박을 거예요. 자, 스커트 처리 잘 돼 있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겨울에 쓸 거예요. 겨울에는 제가 화목난로 쓰지만 파세코 25라는 좀 용량이 큰 난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텐트가 높이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높은 높이를 원하다 보니까 이런 텐트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파세코 정도 25 정도 놓고 쓰기에는 높이가 이건 베스티블 연결하는 지퍼구나. 근데 여긴 베스티블 연결하는 곳이고, 그러면 입구가 여기 어라? 여기가 입구가 맞나요? 아, 이렇게 입구가 있네요. 우와. 이렇게 놓고, 오, 안에 큰데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됩니다. 네. 서 있어도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네, 제가 키가 172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됐고요. 얘는 겨울에 쓰는 텐트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전면 개방이 되는 텐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개방성이. 여름에도 훌륭하게. 여름에도 훌륭한 텐트입니다. 아주. 개방성이 어마어마해요. 자, 그리고 이쪽도 아까하고 똑같은 문인데, 이번에 문으로 안 쓰고, 이렇게 모기장 메쉬로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이쪽도 아까 문 쪽도 가능해요. 여기도 있구나. 벤틸레이션. 겨울에 벤틸을 쓰기 좋죠. 여기 또 마감 잘 돼 있네요. 네.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웨빙고리가 있습니다. 8면 다 있어요, 웨빙고리가. 그래서 그
그라운드 시트를 딱 깔아서 외빙 고기를 고리를 체결하면 바닥 일체형 텐트가 되는 거죠. 자, 이 텐트는 이제 제 겁니다. 어, 힘들어. 아, 요거 걸어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직 끄지 마세요. 잠깐만. 배티벨까지만 설치하고. 자, 여기다가 제 텐트라고 문패를 달을 거예요. 밤에는 내가 밤에 딱 불을 비추면서. 자, 루프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 루프가 아니라 그 뭐냐. 베스티블. 야, 이게 모양이 뿔대를 박아서 딱 하면 되게 이쁜 모양이 나오는 텐트인데, 제가 지금 뿔대를 안 해가지고, 아, 팩을 안 해서 지금 모양이 조금 어설프긴 합니다. 자, 이 텐트는 베스티블까지 있어요. 베스티블을 별도 구매한, 이거 베스티블은 별도 구매예요. 네. 이건 팩이고, 파우치, 베스티블도 뿔대가 있네요. 왜 있지? 베스티블은 지퍼만. 아, 그리고 특이하게 이게 앞뒤가 없는 텐트잖아요. 그래서 이 베스티블 두 개 사가지고 앞뒤로 두 개 다 연결하셔도 돼요. 그럼 되게 이쁩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여기까지만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쪽이 아니네요. 이쪽부터 끼는 건가? 여기 지퍼가 있겠죠? 어, 있다. 지퍼가 이렇게 입구에 있는 베스티블을 연결을 해서 올려주면. 아, 잘 안 꼈어요, 지금. 장갑 끼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오케이. 베스티블 체결하고 나면. 확장이 됐죠. 확장이 됐어요. 자, 이제 뿔대만 껴주면. 자, 마찬가지로 얘도 구멍에 넣어주고, 얘도 그럼 아일렛이 있겠지? 어딘가에? 야, 너 아일렛 없니? 어, 얘 아일렛이 없어요. 미쳤나봐. 아, 여기 있다. 그래서 제가 원한 건 요런 고리였어요. 요런 고리. 이게 더 낫지, 이거 플라스틱보다. 나는 이게 좋은데. 이거 안 빠지거든요, 잘. 항상 스킨이 힘이 딸릴 땐 얘 스킨을 잡아서 당겨주면 치기가 편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얘도 고리를 걸어주고. 불을 완전히 끌까지. 예. 이게 맞죠? 그래서 완성이 되긴 했는데 이대로 끝내면 베스티블이 모양이 너무 안 이쁘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 이거 더러워갖고. 아, 어떤 놈도 여기다 불질한 거야. 아, 진짜 못 배운 놈들. 절대 땅에다 불 놓지 마세요. 그럴까요? 어, 이거 진짜 영 보기 싫으네. 자립형이라 좋아요. 네. 자, 어딘가에 박는 부분이 있겠죠? 얘는 지퍼를 올리는 부분이니까 안 되고. 아, 마감이 이렇게 돼 있구나. 예. 여러분, 이런 팩은 쓰지 마세요. 이거 옆에 떨어져 나가죠? 보시면? 이거 말고,
홀팩이라고 있어요. 하나로 연결된 일체형. 네, 저는 예전에 샀던 거라 쓰긴 쓰는데, 이거 다이소에서 뭐 1,000원인가 2,000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좋더라고요. 오래 못 써요. 바닥이 돌이에요. 오늘은 원래 이 팩이 이렇게 박히면 안 되는데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대충 박았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위오 350 2020년 신상 코요테색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본 거고요. 결론은 저는 위오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결론은 현존하고 있는 돔 쉘터 중에서 가장 좋다. 아 물론 금액은 좀 비싸요. 다른 것보다. 근데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돔 쉘터 중에서는 가장 크기나 넓이나 높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혀짧은 아저씨였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힘들어.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